예기치 못한 남자가 연락이 갑자기 와서 네.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때?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비주얼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 온 투사를 보니까 오 갑자기 바뀌었네. 어, 얘가 몸이 이렇게 좋았나? 몸이 오, 아 갑자기. 아 지금 몸으로 가시는 잠깐만요. 아 지금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흰티 청바지 입었는데 어. 몸이 좀 좋다 이러면은 좀 설레겠죠? 어 밥 먹었는지 이렇게 뭐 내 일상을 좀 물어봐 줄 때? 밤늦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꼭 남자친구처럼 확인할 때 그럴 때 좀 설레는 것 같아요. 만나자 할 때? 그냥 저녁에 만나서 산책하자? 영화 볼래? 술 한잔 할래? 이렇게 뭔가 너무 좀 직접적으로 막 들이대는 느낌보다는 그냥 네. 가볍게 산책할래? 좀 한 새벽 한두 시에 네. 뭐 하냐고 카톡이 오거나 자냐고 카톡이 왔을 때? 자 물음표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자 물음표가 되게 설렌다라는 말씀 네. 썸 타는 기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감성 돋는 이 새벽에 그런 네. 주고받는 카톡들 네. 그렇죠. 별거 아닌 거지만서도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설레고 그런 느낌을 그냥 제가 말하는 거에 약간 잘 받아줄 때 그러니까 뭔가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 만한 상황인데도 어 이해 간다 이런 공감해 줄 때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오 되게 그냥 매력 포인트가 되고 되게 오. 끌리는 것 같아. 걱정해줄 때? 죽을 시켜준다던가 배달해서 전화해가지고 집에서 앞에까지 나 모르게 네. 아니면 또 이게 또 감동적이지 않을까 직접 집에 와가지고 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좀 부담스러워 집에 오란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띠디디 무심코 그냥 진담 말할 때 장난식으로 말할 때 야 왜 자꾸 그런 장난쳐 나 원래 너 좋아했던 거 알잖아 약간의 오? 진심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락가락 전화면 모르겠는데 카톡으로는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해가지고 고기 사준다고 할 때 아하 특히나 제가 사니까 아, 먼저 사준다면서 좀 설레죠 남자친구는 혹시 본인의 이상형인가요? 감사합니다 자 다정할 때 챙겨주는 말투 전날 술 많이 먹었지? 이걸 해장해 집 가라 술 빨리 먹고 들어가 네 그쵸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또 약간 그 연애 초기처럼 좀 설레고 약간 시험기간 같을 때 네. 부담스럽지 않게 네. 그냥 초콜릿 하나 선물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비싼 케이크를 보낸다던가 치킨 피자 이런 거는 어?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아닌데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 페레로쉐 세 개짜리 하나 딱 보내면서 혹시 그 분이 지금 남자친구인가요?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 얘기나 다 해가지고 저는 아... 일상 얘기 뭐 좋아하는 거 얘기 제가 막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자기도 좋아한다 이러면 오 되게 끌려요 아...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잡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거 다 받아주는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남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잡소리하면 야 그만해 야 끊어 야 씨발 카톡 그만해 아 귀찮아 죽겠네 이런데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나를 좋아해준 남자면 난 괜찮다라는 네, 그렇죠 아직도 애칭을 잘 네. 불러주던지 이럴 때 뭐 자기야 여보야 뭐 야 너 아니고 야 너가 아니라 그냥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애칭을 불러줄 때 대화하면서 네. 몸 얘기에 가장 많이 웃고 계십니다 지금 몸 얘기에서 외적으로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못 느껴서 계속 느끼려고 하시는 거구나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 그렇죠 네. 미안해 오빠 남자친구의 몸을 보면서 아이 진짜 짜증 아이 진짜 장난인데도 야 진짜 진실적으로 얘기할 때 피곤해 뭐 자꾸 피곤해 아 나 지금 피곤한데 여기 쉬다 갈래? 쉬다 갈래는 진짜야 아, 쉬다 갈래? 피곤할래는 장난이야 어. 여기 지금 여기 숙박하고 잠깐 쉬다 갈래? 이건 진심이야 아, 그쵸 맞아 바로 맞다고 저는 알바를 했을 때 네. 알바가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오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배려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또 약간 깨게 나 지금 일하고 손님 존나 많으니까 닥쳐봐 뭐 이러면 또 깨거든요 맞잖아요 호감이 가다가도 이런 카톡이 좀 깼습니다 어떤 경우 있을까요? 맞춤법? 맞춤법 틀릴 때 대랑 대를 구분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대 아시죠? 나 지금 기분 지읒됐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해해줄 때?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다 이러면 그런 거 사소한 거 다 이렇게 아 그래 진짜로
그 쌍놈 새끼 같이 욕도 해주고 나쁜 새끼 하면서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편들어주고 외적인 건 김선호 배우 외적인 건 귀여운 사람? 아 귀여운 사람? 네 아 어 아이고 갑자기 고개를 저기 주차장 쪽으로 갑자기 아니,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개를 저기 아, 친구인 줄 알고 실례지만 남자친구가 뭐 있어요 잠시만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있어요는 뭐 금방 헤어질 건가요? 왜 갑자기 있어요 이거 뭔가요? 우리 친구는 혹시 남자친구가 있어요 두 분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있어요는 약간 지금 그렇죠 약간 땅 보러 온 되게 부잣집 딸 같은 느낌으로 오늘 복장이 저기 뭐 건물 뭐 매입이라던가 이런 느낌으로 26살 되게 동안이십니다 오. 평소에 많이 못 들어보셨나봐요 동안 소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동안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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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저희 중학교 친구예요 같이 막 공부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뭐 애들도 패고 담배도 피고 73이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봤던 여성분 중에서 청바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 여러분들 야 아이고 뭐 아이고 치마도 아닌데 뭐 28이요 진짜로? 네.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, 저는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? 저보단 많으실 예, 네, 당연히 너보다 많죠 예. 네. 제가 한 10살 정도 더 많은 그렇죠 어, 네. 어, 표정이 오이 아재 새끼 약간 이런 혹시 아빠 마이 아니죠?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지금 이거 불쾌하다 제가 패션을 잘 모르는 건가요 혹시? 아, 요즘에 아, 다 이렇게 아 있어요. 그런가요? 예 아니 아빠가 지금 출근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마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베이직하지만 그냥 베이직한 패션이에요 일단 베이직이라 던져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베이직한 베이직이에요 라고 그렇습니다 안쪽은 러블리하지만 겉에는 아빠 같은 그런 패션 안에는 러블리한 엄마 네. 겉에는 뭔가 든든한 아빠 네.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네. 오늘 다 같이 만나려고 강남 왔어요 어, 다 같이인데 저까지 포함을 해주시네요 예. 맞아 오늘 우리 저희 만나기로 했잖아요 맞죠 네. 아 제가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1시까지였는데. 그러니까 1시까지였는데 아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아 저 고맙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자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아, 머리끈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~ 오늘 되게 컨셉이 되게 도둑놈 컨셉이신가 싶네요. 아, 네. 공항 도둑. 아 공항 도둑이신가요? 아 훔쳐 가셨잖아요. 아 나한테만 그러는데. 아니 훔쳐. 원래 팔찌를 이렇게 안에 다는데 옷 밖에다가. 이게 유니예요. 아 그래요? 이게 발로 가면 바로 전자발찌 되거든요. 그렇죠? 조심하셔야 돼요. 그렇죠? 이게 오늘 강남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 저기를 간다고요? 네네네. 아 제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저기를 간다고 하시면.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는데 저기 가려고 하면 지금 이게 대화가 성립이 되는 건가 싶지만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하면 저는 약간 이런 좀 관종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폴더폰 썼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좋아요 그 친구분은 저로 이 보이스 자체가 되게 좀 허스키한 보이스가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아, 네. 뭐 목소리 되게 허스키한 게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하죠 예. 이 꽃의 혹시 뭐 의미는 어떤지 미쳐봐도 한번 아 친구가 퇴사를 하는데 퇴사 기념 선물로 새로운 시작하라고 원래는 거 이제 입사 선물을 드리는데 아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데 너 정말 부럽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역시 그런 것도 있죠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목이 길어지는 스트레칭 이렇게 이렇게 네? 해서 꾹꾹 누르고 있으시면 굉장히 네. 좋으세요 꾹꾹 누르시면 좋습니다